아, 네. 다라다라따. 최백호 씨의 노래, 낭만에 대하여. 네, 노래. 7년 차 하시라고 하신 건가요? 네. 7년 차 부부입니다. 와이프가 항상 고생이 많아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. 화이팅 하셨는데, 아시면은, 네, 고생 안 시켜주시면 되는데, 네. 안 시키고 있죠. 네, 주로 어떤 고생이실까요? 네. 사실 남자분들은 설거지만 깔끔하게 해주셔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. 설거지 분리수거 담당이요. 아, 진짜요? 담당이기만 하지 잘하시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진짜요? 아, 그러시면 뭐 100점짜리실 것 같아요. 가끔 설거지 다 하고 분리수거 다 했는데 2차에 수고가 필요한 남편들이 또 있거든요. 정말 깔끔하게 했다고 하는데, 네, 가보면 막 그 젓가락 이런 거 딴 데 꽂혀 있고, 네, 정신. 네, 네. 훈련된 조교로서 도와주셔야 가장 멋지긴 한데, 그래도, 와이프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니까, 100점이실 것 같아요.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, 주영훈 씨의 노래 연가, 노래 연가 한 게 있나요? 아, 이 노래는 이따 틀어드릴게요. 두 곡은 전해드리고. 주영훈 씨가 언제적 가수이실지 모를 만큼 요즘 그냥 그 뭐죠? 무슨 진행하시는 거 하나 빼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, 활동을. 저작권료가 많으셔서 굳이 활동 안 하셔도 되시는 건지. 얼마 전에 그 임창정 씨가 그 소주 한 잔의 저작권을 팔았다는 얘기를, 네, 그 방송을 통해서 듣고, 아, 저작권도 이제는 사고 파는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주영훈 씨도 많이 파셨을지 모르겠어요.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요즘 막 그 저작권에 대한 광고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해요.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네요.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 노래. 제가 항상 퇴근할 때 12시쯤에 최백호 씨가 12시에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. 그 밤 12시에 SBS 러브 FM에. 그래서 퇴근하다 듣는데, 요즘은 2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최백호 씨의 그 음성을 못 듣네요. 한 몇 달째 가게에서 늦게 끝나게 되니까 편안하게 진행하시는 그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데, 최백호 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제 스타일로 전해드려 볼게요. 낭만에 대하여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청하신 곡 낭만에 대하여 아,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.